제1회 북한인권포럼이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북한인권협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. 이번 북한인권포럼에선 지난 2005년 3월 한 일본인 사진작가에 의해 촬영된 북한의 공개처형 DVD 상영과 함께 북한의 기독교 박해의 실상 등이 전해졌습니다. 강사로 나온 국제인권단체 오픈도어즈의 폴 에스타브룩스 목사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북한의 평양이 현재는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지역으로 변질됐다며 북한 선교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포럼에선 또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게 돼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북한인권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북한인권포럼에서는 북한의 요덕수용소에서 10년을 복역한 후 탈북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수용소의 노래를 출간한 강초란 씨가 초청될 계획입니다.